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늘 이맘때가 되면 살아온 1년을 되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가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불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하고 정반대의 감정 같지만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먹기에 달렸다고도 하죠. 그러면서 예로 많이 드는 것이 2차 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나 소련의 스탈린 시대에 있었던 굴라그 수용소와 같이 야만적이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긍정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환경과는 뭐 너무 다른 극한 환경이라서 그 처참한 현장의 사진을 본다 하더라도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늘 밝게 미소를 머금고 쾌활하게 지내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언제나 불평불만, 짜증과 분노를 드러내고 세상에서 다시 없을 비운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이지 저주받은 인생이라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불행을 타고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늘 불행을 달고 사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모두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파워블로거 그리고 라이프 코치인 타마라 스타가 말하는 만성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7가지 습관을 기초로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불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사는 게 힘들다고 징징거린다. 인생 쉽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 행복하게 순탄하게 잘 살아간다고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인생이 버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나만 사는 게 힘드냐고 한탄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원래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게 인생의 기본값이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저 사는 사람 하나 없다는 뜻이겠어요.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나 그냥 나이롱뽕 쳐가지고 나이 먹은 거 아니야?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앉아서 징징거리기만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한 번이라도 더 웃으려고 노력하고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려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징징거리는 사람은 늘 음지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고 노력하는 사람은 양지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산에 오를 때 짊어진 배낭 무겁다고 투덜거리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산 정상까지 아주 오르는데 아주 죽을 맛입니다. 아시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전생에 죄를 졌다고 우리 인생만 유독 더 고될 일이 있겠습니까? 늘 불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잘못된 일에 집착한다. 세상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죠. 그리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안 되고 나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들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면이 있으면 좋은 면도 있는데 유독 부정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하지만 또는 에이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부정적인 면을 다시 앞세워 내놓습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척 하고 얼굴만 봐도 서로 다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 얼굴도 그렇게 바꿔놓았으니 인생이라고 안 바뀌었겠습니까? 늘 불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안 되는 일에 매달린다. 행복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의 40%는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 외의 60%는 외부 환경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늘 불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40%는 도외시한 채 자신이 통제할 수도 없는 그 60%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것을 어떻게도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인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주 인생을 마음먹은 대로 조종하려 듭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무모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고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벌어지면 심한 타격을 받고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일에 집착하느라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늘 불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세상 만사를 늘 걱정과 불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좋고 유익하고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언제나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니 주위 사람들마저 힘이 빠집니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느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체처럼 방 안에 누워만 있는 것이 최고일 듯 싶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걱정과 불안, 공포가 없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해야 할 것을 못하진 않습니다. 걱정이 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 고하는 거죠. 그리고 대처할 방법이 도저히 없겠다 싶으면 걱정에 그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기 위해 그 문제를 한동안 내려놓고 잊어버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늘 불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불만과 뒷담화가 대화의 전부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죄다 과거형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불행과 고난이 주 내용이에요. 희망찬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불행해지는 것이고 또 불행한 사람은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등장인물들을 보면 고마운 사람들은 또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생을 많이 했더라도 고마운 사람 하나 없으려고요. 그래도 고마운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지 죄다 나쁜 사람들만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축하해 주기보다는 비난과 깎아내리기에 더해서 저주마저 퍼붓기까지 합니다. 네가 어디 그렇게 끝까지 잘 되나 보자, 응?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꼭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한가 봅니다. 온 인류가 전례 없는 유행병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 지도자들도 의학 전문가들도 모두 처음 겪어보는 것이고 그 한계 속에서 역투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긍정성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불편한 것, 불안한 것, 잘못한 것에 눈길을 주고 화를 내고 목청을 높이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잘 해왔고 또 힘을 합쳐서 잘 해보려는 사람들에 대해 칭찬해주고 같이 힘내자고 말하고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전쟁통이잖아요. 이 와중에 우리 자신 건강하고 가족들 별탈 없으니 그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이지 감사한 일이 생각해보면 태산처럼 옆에 쌓여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더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